하와이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야구선수 이원국입니다. 첫 번째는 저 우리 아버님이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저가 야구에 대한 그 흥미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서부터 야구 시작을 했죠. 고등학교까지 이제 야구를 했습니다. 그때 졸업하자마자 도쿄 오리온스라는 그 프로 야구 팀의 스카우트 제기를 받아가지고 갔었죠. 일본으로. 그때 당시는 저 백인천 형님이 계셨고요. 네, 장훈 이제 그. 도 계셨고 그래서 백인천 형님하고는 뭐 계속 만나가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겨울에 오시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같이 또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많이 또 조언도 얻고 그 일본 2군에서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야구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그 팀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2년째 다른 데로 또 트레이드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1년 하다가 멕시코에서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멕시코에 오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갔죠. 멕시코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둘 배우다가 이제 거기서 저의 야구의 전성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동양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근데 또 운동을 또 잘했으니까 우리 팀에서도 아주 잘했으니까는 뭐 전 멕시코 사람들이 다 알았죠. 저가 던진 그 이닝 수가 2,100 정도 돼요. 2,100 이닝. 그게 한 70년 된 야구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 나온 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000이닝 이상 던진 사람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나온 사람인데 저가 그 4등을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동기부여가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조그만 시에 갔는데 하자 거기는 야구 시합만 있으면 꽉 차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꽉 차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때는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하고 하여튼 제가 운동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뛰는 것도 제일 많이 하고 5일마다 이제 한번 등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일 동안 갔다 그 프리페어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를 모아야 돼요. 4일 동안 기를 모은다는 뜻은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하질 않고 속으로 많이 이렇게 삼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시합에 나가면은 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만두에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끝내고 이제 한국에서 스카우트 제기가 와가지고 이제 MBC 총영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1월 달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가서 사인만 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내 볼 스피드를 갖다가 재겠다. 그냥 유니폼 주길래 입고 그냥 던졌어요 그때. 그때 1월 달이에요 그때. 밖에 추웠고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 하루 지나니까는 어깨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가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었죠.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던지지도 못했어요. 시합에 뭐 던지라고 그러는데 뭐 내 스피드도 안 나고 한국에서는 참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겠죠. 또 그만큼 또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도 다쳤는데 뭐 그러고 그 야구에 대한 저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만둬야겠다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다들 수술해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때는 뭐 야구 때문에 돈 번 게 없어요. 조그만 집 한 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뭐 돈 벌었다는 건 없었고 그동안 그렇게 차가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저가 평생 그 야구를 왔다가 이제 밖에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밖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목수 일이 저가 또 좋아했어요. 목수 같은 일을. 그래서 목수 일을 저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회사를 하나.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식당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가. 그거를 한 3, 4년 하고 있었는데 내 평생에 이제 한번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 삼성그룹이 이제 그 오스틴 텍사스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를 짓는다 이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식당 짓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갖다 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에서 한번 와봐라. 일주일 안에 한반을 갖다 큰 한반데 그 일주일 안에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일주일 안에 지내면은 24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가서 또 그 퍼밋도 받아야 되고 시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어차피 끝내줬어요. 24시간 하면서. 그래서 아 고맙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반도체 공장이라도 할 게 많을 텐데 연락 한번 해봤냐고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없냐. 그랬더니 또 오래요. 그러더니 이거는 저 웰딩 땜질 하는 그 웰딩 잡인데 하겠냐. 웰딩 한 적은 없지만은 내가 사람들을 갖다 구해서 내가 팀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웰딩 잡을 갖다가 한 100만 불이 넘는 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한 거죠. 그때 그 시절에 100만 불이 넘는. 그래가지고 그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한테는 한 20% 이득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해나갔죠. 그래가지고 한 12년 동안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되기 전서부터 이제 IBM 같은 데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그런 데서 이제 잡을 받기 시작했죠. IBM에서도 한 3년 동안 하고 거기도 뭐 불가능한 걸 갖다가 이제 가능하게 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거를. 제일 먼저 그 인정받은 게 이제 운동선수였던 거에 인정받았고요. 삼성에서. 그 삼성에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운동선수였다. 또 미국에서도 그 운동선수한테 그 찬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인생 탈의를 그래도 그쪽 면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꿈이 저한테는 언제든지 언젠가는 돈을 벌겠다. 언젠가는 그걸 내가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하와이로 갔다 저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고 하와이 올 때는 정말 이게 내 집이구나. 하와이 그 도착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와이가. 그 너무 또 좋은 그 환경이 좋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깨끗하고 또 사는 또 시민들도 얼마나 좋 사람들이 느긋하고 좋으세요. 정말 우리 형님께서 하와이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축복 주신 사람들만 하와이에 사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행운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게 또 느끼고 있고요.